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동진입니다. 저는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왔고요. 2014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어릴 적 제가 아플 때 많이 돌봐주셨고 제가 많이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던 분이어서 고마운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큰 어머니 잘 지내셨나요? 동진이에요. 제가 고향을 떠난 지 7년이 넘었네요. 그것을 떠날 때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떠났는데 큰엄마니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가장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은 분이 큰엄마니예요. 제가 6살 때 간염을 크게 앓았잖아요. 그때 다 죽어가는 저 살리겠다고 병원을 뛰어다니고 집에서 약을 다려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엄마가 집에 없을 때는 큰어머니는 저를 엄마처럼 보살펴 주셨어요. 뭐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저를 먼저 부르셨고 몸이 편찮으실 때 저를 보면 힘이 솟는다고 아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큰어머니 아들 남주 형이 군대에서 죽고 나서 저는 큰어머니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큰어머니, 큰아버지에게 항상 말했던 게 커서 어른이 되면 꼭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모시고 호강시켜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몇 해 전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불효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편지 한 장이 전부니까요. 남편과 자식도 세상을 떠나고 고아로 태어나셔서 혈육조차 없는 큰어머니 곁에 저마저 있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요 라는 희망적인 말을 하고 싶지만 지금으로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캄캄해요. 세상은 저와 큰어머니와 저의 고향과 많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가혹한 현실이지만 다시 큰어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난 저를 많이 원망해 주세요. 그래도 큰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큰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의 삶을 통해 큰어머니, 큰아버지의 삶이 더욱 의미가 있도록 할게요. 무조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그리고 저한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큰어머니의 아편 동진이가 드림.